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의존과 자족,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이라고 하면 어디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의존이죠. 자족이라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게 그게 자족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서울 시내를 지나가는데요. 어떤 그 노점하는 할머니가 내가 지나가는데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쫓아오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불교 TV에서 방송하는 걸 봤는데요. 봤는데,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러더래요, 내가. 그 방송에서. 근데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약간 그 아내 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경제적인 도움은 좀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바람직한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지나가는데 묻더라고요. 아, 근데 갈 길은 바쁘고 그래서 아유 의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잘 상의해서 하세요. 그러고 갔어요. 아주 재밌는 거 있는데 그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거 참 아주 절실하더라고요. 그분한테는. 그래서. 방송에 들었던 거는 평소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게 기억에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쉽게 뿌리치려니 또 힘도 들것 같고, 아,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그 방송에서 말하던 사람이 지나가니, 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고 쫓아오신 것 같아요. 이 갈등입니다, 이게. 자족적으로 사느냐, 의존해서 사느냐.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존에 아주 상당히 심각한 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그래서 알코올에 의존도가 높으면 그걸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고요. 컴퓨터 게임 같은데 의존도가 높으면 게임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도박이나 이런 데 자꾸 의존하게 되면 도박 중독이라고 그러고. 일단 중독이 되면 자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경지까지 가는 거죠. 의존이라는 건 바라는 마음인데요.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불만이 없습니다. 이게 미워하는 마음도 의존이고,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도 의존이고요. 무서워하는 것도 의존이고, 이걸 깊게 들어가 보면 전부가 의존심입니다. 이제 스스로 보고,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어디에 의지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의지해서. 그래서 여기저기 자꾸 헤매고 다니는 것도 의존이에요. 어디 가면 더 좋은 게 없겠나. 아, 어디 가니까 경치가 참 좋더라. 아, 경치 좋으면 경치가 좋지 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자꾸 꼭 거기 사진 찍으려고 막 애쓰는 거, 그것도 의존이에요. 역시 그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그건 스스로 나무고 스스로 돌이지 카메라에 담는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또 사진 무리하게 찍다가 뒤를 잘못 보고 찍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보이니까 죽는 게 보이니까 알지만 우리 정신적으로는
스스로도 지금 떨어져 죽는데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의존이 하도 깊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가 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 세대 간의 갈등도 따지고 보면 의존입니다. 한번 아침에 버스 타고 나가는데요. 한 65세쯤 된 할아버지인데, 아, 이분이 밀지 마, 밀지 마, 이래요. 그 아침 시간인데도 차가 약간 복잡하니까 막 밀었던가 봐요. 그 젊은 사람인데,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여자분은 뒤에서 뭐랬냐면, 왜 반말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문화 충돌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도덕 교육을 받고 자라신 분입니다. 이 도덕 세대예요. 그러니까 차가 복잡하든지 뭐 해도 그렇게 밀면서 허둥지둥하면 안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런 도덕의식이 강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밀지마 밀지마 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은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하느냐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 반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말 들을 의무가 없거든요. 그 이거는 인권입니다. 인권. 그 인권은 법률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성세대가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도덕과 법률이 충돌할 때 도덕이 지게 돼 있어요. 그 노인분들이나 기성세대가 이 법률적 무장이 약하거든요. 관습적 도덕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왜 반말하느냐고 그럴 때 대응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변명한다는 게 반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말하다 보니 그래 됐어요. 어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해명이 됩니까? 당한 거예요. 그 노인이 밀지 말라고 하는 도덕적 가르침은 간대웠고 인권 문제에 휘말리게 돼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밑에 세대로 내려갈수록 시민사회의 계약 의식에 의해서 법률이 우선이고요. 법률서 보호하는 것이 인권이거든요. 이 충돌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게 법에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걸 따지지 이렇게 해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건 안 따지거든요. 그럼 법에 의지해서 나의 권리를 취하려고 그 도덕적인 권위로서 또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이 알고 보면 전부 의존이거든요. 조금 이걸 넓게 생각하면 아니 복잡할 때 좀 밀릴 수도 있죠. 그걸 그렇게 불만스럽게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말하다 보면 반말할 수도 있죠. 그 밀지마 밀지마 했다고 그 반말이라고 그걸 그렇게 민감하게 따질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어디에 의존해서 어디에 의지해서 자기의 의미를 찾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의존심이 드러나니까 이제 스스로 자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요. 어떤 분이 책에 글을 실었는데요. 아이를 데리고 이제 시내에 나가서 이제 자기가 돈을 내서 아이 과자를 사서 준 거예요. 주고 이제 집에 왔단 말이죠. 와가지고 이제 뭐 볼일을 보다가 그 아이 이 사준 과자가 어떻게 보니까 또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뜯어서 먹었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이가 딱 항의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내 과자인데 내 허락도 없이 자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충돌이 이게 어떤 충돌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잘못일까요? 아버지가 잘못일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순간 당황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왜 당황했을까? 준비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아이, 여기 아버지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아이가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옳은 거예요, 그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자, 아버지가 돈을 내서 내 몫으로 과자를 사줬다고 하자. 그건 인정한다, 이거예요. 일단 사줬으면 내 건데. 내 건데. 내 과자를 아버지가 자실 때는 나의 허락을 받고 자셔야지. 허락도 없이 왜 자시냐? 이게 인권이고 이게 법률 아닙니까? 근데 도덕으로는 아니거든요. 도덕적으로 보면 그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부모에서 한테서 나와서 아들 몸뚱이까지 전부 부모에 의해서 태생된 것이지요. 그리고 과자가 아버지 돈으로 다 마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충분히 그 과자를 자실 수 있고, 엄격히 따지면 과자도 아버지 과자고, 아들도 부모 아들이고, 또 가족이라고 그러는 게 하나의 공동체라 그냥 일체를 형성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부모가 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면은 부모의 그 깊은 뜻을 모르는 것이고 부모의 은혜를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게 도덕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도덕을 모르는 거예요. 법률만 아는 거예요. 이래서 이 도덕과 법률의 충돌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부딪히면 도덕이 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준비 없이 이런 법률 세대를 맞이하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죠. 준비 없이. 결혼 문제도 그렇고, 결혼은 인권이거든요. 도덕적으로는 개입할 수 있어도 인권적으로는 부모가 개입할 수 없거든요. 자기 권리예요. 자기가 누구를 선택하든지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반말 나이 많다고 해서 반말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법률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리한 대로 또 익숙한 대로 의존을 해요. 연세 드신 분은 도덕적 관습이 익숙하니까 항상 거기에 의존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법률적 인권이 익숙하니까 거기에 의존해서 항상 이렇게 의존이 강하다 보니까 편리한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냥 편리한 대로 반성 없이. 이게 의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 속에 이런 그 바른 지혜가 없고 의존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가다 보면 부딪히고 가다 보면 한계가 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아들하고 손자하고 외국에 가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왔는데 잠시 동안 머문대요. 머무는데 냉장고를 두 개를 쓴다고 그럽니다. 집안에서. 자기가 쓰는 냉장고가 하나 있고 아들하고 이제 그 아들의 아들 손자하고 쓰는 냉장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손자가 먹는 과자가 어때? 그 할아버지 때문에 왜 과자를 자꾸 자시는지도 그걸 모르겠다고 이 과자 문제로 이 조손이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과자를 이제 먹었는데 아이가 왜 먹었느냐고 할아버지 과자 내걸왜 먹었느냐고 항의하더래요. 그런데 중간에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아버지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기 아들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시해 본 거예요. 저 아이가 뭐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 왜 아이의 과자를 뺏어 먹습니까? 이러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손자가 뭐 세대 차이 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그러지만 자기 아들인데 자기 심정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뺏어 먹느냐고. 그러면 당신이 뺏어 먹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자셨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그 손자한테 용돈도 주고 손자한테 과자도 사주고 그게 뭐냐? 가족이라는 것이다. 가족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가족은 서로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과자를 먹은 것은 손자 것을 뺏어 먹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정을 나누는 표현으로 먹은 거다. 정을 나누는 표현으로 먹은 거지 뺏어 먹은 게 아니다. 식구라는 게 뭐냐? 손자라는 게 뭐냐? 손자 걸 할아버지가 먹을 수 있고 할아버지 걸 손자가 먹을 수 있고 이게 가족이고 이게 정이 아니냐? 그래서 이 정을 나누는 뜻으로 먹었는데 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뺏어 먹은 걸로 보더라. 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요 차이거든요. 인식의 차이가. 그럼 할아버지가 그 과자 하나를 왜 자셨겠는가? 이거예요. 남의 아이 같으면 진짜 자셨겠는가? 남의 아이 과자는 안 자시지요. 이거를 중간에서 아들 며느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못하고 아이 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죠. 그런 그 감정의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할아버지의 잘못인지, 그걸 배우지 못한 아들의 잘못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중간 세대가 지금 허약하게 어린이 세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가족이라는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정을 나누고 함께하고 하는 이런 가족 의식이 아주 희박해지고 지금 붕괴되고 있다.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내에서도 권리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내 과자인데 할아버지가 왜 자셨습니까? 자기 과자는 자기가 지킬 의무도 있고 자기가 먹을 권리도 있잖아요. 의무와 권리. 이게 아주 달라진 거죠. 그래서 자꾸 이게 자기 편한 쪽으로만 의존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편한 쪽으로만.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그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운 표정의 하소연이 잊혀지질 않아요.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그 애비의 심정을 그렇게 모르나? 가족의 의미를 어째 저렇게 모르나? 단순히 저희 아들의 과자 먹는 것만 생각했지 가족도 모르고 애비의 마음도 모른다. 참살 맛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덕은 점점 이제 약해지고 옛날엔 도덕 사회였는데요. 지금은 법률 사회다. 그 전부 법률이 보호하는 건 권리거든요. 권리. 그래서 권리로만 나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붕괴도 되고 해체도 되고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로서 보호되는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보장이 되겠는가? 절대 그거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꾸 어딘가가 이제 의존하게 되는데 맥주에 의존하고 과자에 의존하고 세력에 의존하고 의존하게 되는데 이 의존만 가지고는 금방 한계가 오고 허무가 오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 이 자족력이 생겨야 됩니다. 이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맥주를 안 마시면 어떠냐? 과자를 안 먹으면 어떠냐?
혼자 있으면 어떠냐? 둘이 있으면 어떠냐? 여기에 이제 진정한 자유도 있고 기쁨도 있거든요. 요즘 뭐 말만 하면 행복하세요 그래요. 인류 모든 인류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세계 인류가 행복해지는 그 세월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세계 인류가 다 행복할 수 있는 세월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세계 인류가 다 행복한 세월은 없어요. 그러면 세계 인류가 다 행복해야 할 이유는 뭔가요? 왜 행복해야 되나요? 행복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 그러니까 행복 의존증이 자꾸 확대돼가지고 행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행복 뭐 하려고 바래요? 행복을 바라는 순간에 나의 행복은 없다. 아니 행복이 뭔데 자꾸 행복에 의존하느냐, 행복을 갈구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갈구하게 되면 의존이거든요. 자꾸 이게 목마르게 구해요. 목마르게 구한다는 건 현재 없는 거죠. 이게 아주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불교적인 처방이 있습니다. 갈구하는 한 존재하지 않는다. 갈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라. 거기에 풍요가 있다 이거죠. 갈구하는 난 넉넉함은 없습니다. 근데 왜 갈구하느냐? 현재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갈구합니다. 그러니까 갈구하기 전에 봐라. 보면 벌써 이루어졌다. 이게 불교예요. 보지도 않고 눈 감고 귀 막고 생각으로만 구하지 말아라 이거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듣고 봐라. 그러면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불교의 해탈이고 이게 불교의 자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구합니다. 여기서는 여기를 안 보고 딴 걸 또 구해요. 딴 데 가서는 또 그걸 안 보고 또 딴 걸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서 만날 떠돌이 나그네만 되지 정착을 못 하거든요. 꽃을 보면, 꽃 딱 보면 거기서 무궁무진한 신비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데, 아, 이 꽃, 작년에는 이 꽃보다 더 좋은 게 있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 이 꽃 말고 다른 건 더 예쁘지. 그래서 다른 꽃을 생각하는 동안에 이건 사라져버리거든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족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 아주 근본인데, 이 자족이 되려면 지혜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지혜. 지혜로 돌아가서 그 실상을 바로 볼 때, 아, 이 세상에는 부족한 게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모기가 부족한 게 뭐 있느냐, 파리가 부족한 게 뭐 있느냐, 새가 부족한 게 뭐 있고 고양이가 부족한 게 뭐 있나, 또 사람이 부족한 게 뭐 있나, 긴 건 긴 것대로 부족한 게 없고 짧은 건 짧은 것대로 부족한 게 없고,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사는 대로 부족한 게 없고 백년을 살면 백년을 사는 대로 부족한 게 없다. 다만 우리 생각이 만족할 줄 모를 뿐이다 이거지. 생각이 만족할 줄을 모를 뿐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족할 줄 아는 하늘을 도솔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도솔천을 지족천이라고 합니다. 우리 번역을 해서 만족할 줄 아는 하늘이다. 지족천. 그래서 이 만족을 안다라는 것은 지혜로 돌아갈 때 만족을 알거든요. 없는 것만 구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있는 걸 바로 보는 게 지혜거든요. 있는 걸 바로 볼 때 구할 게 없다. 죽음이 뭔데 죽음을 싫어하느냐? 삶이 뭔데 삶에 집착하느냐? 싫어하고 좋아하기 전에 먼저 보면 끝난다는 거죠. 봐라. 그래서 이 보라는 말을 그 전에 보면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볼간자를 두 번 써서 간간하라 이랬어요. 간간. 봐라 이거죠. 볼간자 두 간간. 그러 아주 꿰뚫어지게 봐라. 철안 간하라. 철안. 새 눈으로 봐라. 새가 아주 단단하지 않습니까? 또 동안 간하라. 이 동으로 된 눈으로 봐라. 아주 철과 동 아주 금속과 같은 눈으로 보라는 거죠. 이 꿰뚫어서. 또 묘안이라고 되어 있으니 묘안. 미묘한 눈으로 봐라. 묘안. 아주 재밌어요. 본다는 거. 보면 보인다. 생각하면 안 보인다. 그래서 이 보는 훈련이 이게 바로 명상입니다. 보는 훈련이. 그 얼마 전에 서울에 계신 분들이 저기 프랑스에 틱나탄 스님이라고 계신 그 수행도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1년에 한 번씩 그 자두 축제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 자두꽃이 필 때 그 축제를 하는데요. 그 자두나무를 1200줄을 심었대요. 그 30년 전에 심으셨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심었느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을 전부 불러서 한 사람 앞에 한 그룹씩 심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30년이 되니까 이제 굉장히 컸고 그 아이들도 또 어른이 됐고 그래서 아주 의미가 깊다. 이런 게 이제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아이들 손으로 나무를 왜 심게 했겠는가.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두 그 꽃이 피었을 때 축제를 하는데 온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두꽃을 봐라.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분은 자두꽃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날 수 있고 서가문이불을 부르는 사람은 자두꽃에서 서가문이불을 만날 수 있고 지장보살 부르는 사람은 자두꽃에서 지장보살을 볼 수 있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자두꽃에서 어머니를 볼 수 있고 애인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자두꽃에서 애인을 볼 수 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이 자두꽃을 바라볼 때 고향을 볼 수 있고 하여튼 내가 보고 싶은 모든 것을 이 자두꽃을 보는 순간에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보면 하나의 풀잎에서 온갖 걸 다 본다. 깊이 보면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에서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고요. 말 한마디에서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부족감이 없이 자족감을 느낄 수 있는 세계 이게 도의 세계입니다. 자족이 도입니다. 또 지혜가 바로 자족입니다. 도가 바로 자족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족하지 못하고 의존하게 되면 영원히 돌고 돌아서 하나에 의존하면 또 바로 둘에 또 의존하고 둘에 의존하게 되면 셋에 또 의존하고 이걸 윤회라고 그러죠. 윤회. 끊임없이 이 수레바퀴가 돌듯이 끝이 없다는 거죠. 자족. 그래서 이 자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바라는 마음에 앞서서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지는 않고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깊이 관찰을 해야 돼요. 자신이 하고 자신이 관찰하고. 그러면 저절로 충족감이 생기죠. 이제 사람들 가만히 만나보면요. 자기가 뭘 안 하는 사람일수록 그 의존도가 더 많고요. 의존도가 많을수록 불만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헌을 하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은 오히려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받는 사람은 불만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는 아니에요. 이 받는 훈련이 자꾸 되면 의존이 습관화돼 가지고 점점 더 의존하게 돼서 점점 부족한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주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족을 하려면 본인이 자꾸 하는 거, 본인의 능력을 자꾸 키워서 본인의 영역을 자꾸 넓혀가는 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냥 하지만 하지 말고 늘 관찰하는 훈련. 내가 지금 하는 게 뭐냐? 꽃이 뭐냐? 사람이 뭐냐? 이 삶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린다 이 말이죠. 어느 순간에 풀한 포기에서도 모든 것이 다 보이고 바람 한 줄기에서도 모든 것이 다 느껴지고 그런 것을 미묘한이라고 그래요. 미묘한 눈이 있다. 그래서 이 눈을 뜨고 보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부족한 게.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부족하게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부족한 게 전혀 없다.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생각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서 생기는 것이고요.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생기는 것이다. 생각은 감정이거든요. 감정은 감각하고 추구하는 마음인데요. 이 감각적으로 보는 거죠. 감각적으로. 실상을 보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한 비유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검은 밧줄과 뱀, 이 비유가 있거든요. 이제 검은 실을 가지고 밧줄을 만들었어요. 검은 실, 밧줄 만들어서 이걸 또아리로 틀어가지고 사리사리 서려서 밤에 딱 놔뒀는데 그걸 밧줄로 보지 않고 뱀으로 봤단 말이에요. 뱀. 그러면 그 밧줄을 뱀으로 본게 그게 생각입니다. 생각. 그게 감각이에요. 감각. 그리고 그 밧줄을 밧줄로 보면은 그게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간 거죠. 그게 생사지요. 생사. 그런데 그 밧줄도 아니고 실이잖아요. 그 실로 보면 그게 불생불멸.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걸 뱀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밧줄로 보는 사람도 있고, 실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 밧줄도 실이 그 사람에게 그 수공이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의탁이성이라고. 의지에서 생긴 거지. 실의 본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고 죽고 하는 것은 밧줄과 같은 것이고, 나대 나는 것이 아니고 죽대 죽는 것이 아닌 것은 실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죽느냐 사느냐 괴로우냐 즐거우냐 뭐 성공이냐 실패냐 이 희로애락에 항상 골몰하는 것은 그 밧줄도 못 보고 그걸 뱀으로 본 겁니다. 이게 뱀으로. 그 희로애락의 그뭐 애착과 공포, 두려움 이런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뱀이다. 뱀. 그건 밧줄도 아니고 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깊게 보면 밧줄도 아니고 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하는 걸더 깊게 보면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불생불멸인데 불생불멸은 뭐냐? 능제일체고 바로 보는 순간에 능이 일체고를 다 제거한다. 이게 능제일체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디 저 행사에 가보면 여름인데도 얼음 조각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도 만들고 거북이도 만들고 막 만들어요. 그러면 딱 보면 저 학이 멋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게 학이 아니고 사실 얼음이거든요. 또 얼음이 아니고 사실 물이거든요. 근데 그 얼음 조각을 저걸 조각되어진 모양, 학이면 학으로 보느냐, 얼음으로 보느냐, 물로 보느냐, 이 차이. 그럼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멋지게 조각하면 학이죠, 분명히. 근데 사실은 얼음이거든요. 그 얼음이 뭐요? 물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물로 딱볼 때, 저 학의 모양이 언제 없어지나, 저게 다른 사람 학보다 더 잘생겼나, 못생겼나, 저 학이 더 높으냐, 낮으냐, 그 학으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다 없어지고요. 또저 얼음이 얼마나 오래 갈까, 어쩔까, 이걸 물로 보는 순간에 얼음이 뭐 있고 없고는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 돌아가서 보면 그저 한순간은 한순간대로 스스로 만족하고 두순간은 두순간대로 만족하고 있으면 있는 모습으로 만족하고 없으면 없는 모습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만족을 구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없는 걸 봐라. 이게 자족의 비결이죠. 죽는 것이 뭐가 부족하냐? 사는 것이 뭐가 부족하냐? 있는 게 뭐가 부족하냐? 없는 게 뭐가 부족하냐? 그래서 만족을 구하지 말고 부족함이 없는 걸 봐라. 이게요. 이게 아주 그 정한 묘법인데요. 맑은 눈으로 보면은 미묘한 법이다. 이거거든요. 정한 묘법. 그러면 늘 자족해요. 그런 걸 해탈이라고 그러고, 그걸 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인가? 사실 뭐 몸이 아프고 배가 고프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몸 아픈 사람이 무슨 큰 사고를 치겠어요? 배고픈 사람은 요그밥 주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몸도 건강하고 뭐 배도 안 고픈데 허구헌 날이 머리로 불만을 가지고 사고 일으키는 사람들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불만을 느끼면서 그 온갖 일을 저지르니까. 공기도 나쁘게 만들고, 물도 나쁘게 만들고, 사람도 괴롭히고, 쓸데없이 전쟁을 자꾸 기획하고, 쓸데없이 사람에게 불안을 자꾸 조성하고,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한 경제가 아무리 발달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구제해야 할 우선순위가 마음속으로부터 불만을 없애는 거. 그게 최대의 재난입니다, 그게. 재난 중에 재난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최대의 재난이에요. 아버지가 불만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불행하고, 아버지가 불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그 아버지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아주 시끄럽거든요. 그 어머니가 불만을 느끼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자체가 지금 불안하고, 어머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괴롭거든요. 근데 그건 한 가정에 속한다고 그러지만, 아예 세계 아주 엄청난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불만을 느껴서 허구한 날 전쟁이나 생각하고 하면 세계가 지금 다 재난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세계가. 또뭘 가르치는 사람들이 마음에 불만이 있어서 이 불만의 종자를 자꾸 학생들에게 퍼뜨리면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 불만을 없애주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노력이고 그게 가장 시급한 노력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스님을 하나 만났는데요. 어떤 마을 끝에 젊은 스님 보고 굉장히 나이가 젊으니까 인생이 긴 줄로 알더라고요. 젊을 땐다 그렇게 알거든요. 인생이 제법 긴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도 어릴 때 젊을 때는 인생이 긴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살것 같으냐 이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00살쯤 살것 같대요. 욕심도 많아요. 100살. 그럼 100살을 어떻게 살래 물어보니까 50쯤 돼서 도인 돼가지고 도인으로 50년 살고 싶다고 그래서 도인이 뭔데 그러니까 대답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인 되려고 마음 먹으면 영원히 도인 안 되거든요. 도인이 뭔데 도인을 되려고 합니까? 이 도인 의존병이에요. 행복이 뭔데 행복을 구합니까? 평화가 뭔데 평화를 구해요? 건강이 뭔데 건강을 구합니까? 구하는 건 모두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하지 말고 있는 걸 써라. 아니, 뭐, 상자면 상자 노릇 잘하고, 사람이면 사람 노릇 잘하면 됐지. 도인 왜 돼요? 지금 있는 그대로. 아니, 옳은 짓 하면 되지. 도인 될그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아주 싹수가 노래요. 그런 거는 차마 말할 수가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도인이 뭐냐라고 묻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옳게 새겼으면, 아, 도인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구하는 게 없는 게 도인이기 때문에 도인을 구하는 한 영원히 도인은 안 된다.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될 텐데, 언제 그런 세월이 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뭔데 높은 사람을 구합니까? 도대체 평화가 뭔데 평화를 구해요? 평화를 구하는 한 서로서로 구하니까 평화는 없지요. 왜 행복을 그렇게 구해요? 왜 그렇게 사랑을 구해요? 사랑이 뭔데 그렇게 사랑을 구하고, 아름다움이 뭔데 그렇게 아름다움을 구하고, 그 구하는 마음 하나가 모든 불행을 만드는 원흉이에요. 그래서 구하지 말고 봐라, 이게. 보면 보인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서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한 삶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족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원을 세워서 항상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관찰하는 그런 정진이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